안녕하세요. 네, 저는 당근마켓에서 현재 DevOps하고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이은찬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공유 드릴 내용은 테라폼으로 엘라스틱 클러스터 프로비징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그 앞에서 얘기해 주시거나 다른 분들 발표처럼 조금 더 전반적인 인프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클러스터를 좀 프로비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또 아무래도 저희가 다들 이제 클라우드에 좀 종속된 그런 환경 속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WS, 저희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AWS를 거의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AWS 위주의 그런 모듈들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조금 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라스틱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총네 가지 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 코어디네이터 노드, 인제스트 노드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다행히도 엘라스틱 서치가 굉장히 잘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잘 계획 그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설정값만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설정값을 스위칭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가 역할을 분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를 분담한 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었죠. K8에서 팟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대로 이제 원 YAML로 해서 Kubernetes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Ansible 같은 걸 이용해서 EC2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Kubernetes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ECS에서 그 당근마켓에서 ECS에서 Kubernetes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이제 스테이트풀하거나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트풀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엘라스틱 경우에는 뭐 노드마다 혹은 데이터 그룹마다 조금 다른 EC2의 그런 데이터 그 뭐라 그러죠? SSD를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EBS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컨트롤 하는데, 아무래도 K8S를 한 번씩 추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추상화에서 오는 그 조금 더 세밀한 컨트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제하게 됐고, 두 번째로 Ansibl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단발성의 그 일반적인 명령형 정도의 그런 느낌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저희가 EC2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로드 밸런서도 붙여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 ECS나 다른 S3라든지 이런 인프라적인 리소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테라폼이 정말 적격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옵션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빼게 됐었고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테라폼을 더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스택 같은 걸 모듈로 스택을 구분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 배리어만 좀 바꿔서 하면은 동일한 인프라를, 반복된 인프라를 같은 코드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알파와 프로덕션 환경에 총네 가지 리전에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았기에 조금 더 테라폼으로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유용함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제가 사용했던 소스고요. 이제 엘라스틱 클러스터를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직접 프로비징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정값이 이렇게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편리한 부분, 이제 그런 뒷단에서 있는 설정들은 이제 더 튜닝을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 왼쪽에 보이시듯이 알파와 프로덕션 단위고, 거기 안에 리전들이 쭉 나뉘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었어요. 이 테라폼을 이 모듈을 준비하면서, ES 클러스터 모듈을 준비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컨픽들을 만 빼고 나머지 공통된 부분들을 이제 노드라는 개념으로 모듈로 뺐는데요. 이 노드는 이제 LB와 IAM과 ASG가 필요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드 세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정들 권한 때문에 IAM 쓰게 됐고, 로드 밸런서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노드나 코어디네이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멀티 인스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필요했었고요. 이제 ASG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제 쿠번티스의 어떤 그런 프로비저닝 같은 담당 이런 것들을 조금 더안 쓰고서 할수 있었던 게 바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스케일링 그룹이니까 당연히 스케일링, 즉 프로비저닝까지 담당하게 되고요. 여기 한번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런치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이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제가 이제 그 테라폼을 하면서
이제 예전 제가 인프라 팀에서 작업했을 때 여러 소스 코드를 만져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모듈이나 플랫폼을 구성하실 때 예를 들면은 ASG.TF, 뭐 IM.TF 해가지고 모듈 하나에 여러 가지 파일을 만들게 됐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협업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네이밍을 사용하게 된다든지, 혹은 파일 개수가 한 폴더, 한 모듈을 구성하는데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라폼 구글링을 하든지 레딧 같은 데를 들어가서 이런 테라폼 스트럭처, 파일 스트럭처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 많이 봤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도움되는 거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파일 개수를 줄이면서 이제 시무브라고 해서 이제 그냥 컨피규레이션 메인 아웃 바스 이 정도만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인이 너무 뚱뚱해진다 싶으면은 거기에서는 파일을 나눈 게 아니라 이것을 모듈로 나눠서 재사용하게 했는데, 이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 많이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이제 확신이 들진 않지만, 적어도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하는 좀 작은 범위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파일 규칙 나누는 규칙을 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성 있는 그런 파일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밴서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아마 제가 다른 분들이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번째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포트 포워딩을 우리 테라폼에 이제 여기 보시는 GMap과 키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마치 docker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호스트 포트가 오른쪽에 있는 게 타겟 포트로 해서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구성해서 포트 포워딩을 구성했는데,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를 위해서 All this first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AWS 좀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EC2 켜질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런치 템플릿인데요. 이제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제공이 될 경우에 이 친구가 이제 init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EC2 켜질 때 init 스크립트를 작동하게 돼요. 이때 여기서 이제 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이닛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이닛 스크립트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뭐 엔서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커로 꼭꼭 건싸지 않아도 이 친구가 정말 편하게 인프라를 세팅해 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소한 설정들 있잖아요. 타임존 같은 설정들 이런 거할수 있고요. 런 CMD 같은 경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어떤 이런 명령어 같은 거 실행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쉘 스크립트에서는 조금 힘든 파일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닛은 자체 포맷으로 이런 것들 다 이제 어태치드 해가지고 그 파일을 다 쓰게도 해줘요. 원하는 패스에 원하는 어펜드도 되고 뭐 특별한 그 퍼미션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엘라스틱 그 야물 같은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테라폼의 템플릿 파일과 같이 합쳐서 이제 제가 준비한 템플릿 엘라스틱 야물이나 뭐 JV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템플릿 파일로 해서 잘 구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라이트 파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넣어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비저닝을 조금 더 조금 더 얇게 한 거죠. 도커로 굽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매번 파일을 바꿀 때마다 꾸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테라폼으로 새로 템플릿을 구운 상태로 그냥 이제 싱크를 맞춘 다음에 그냥 스케일 그룹 인스턴스 리프레시를 한다던가 혹은 새로운 인스턴을 띄운다던가 하면은 그 설정이 들어있는 상태로 굉장히 베어메탈한 느낌으로, 물론 이스트도 당연히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 된 상태지만 도커보다는 좀더 머신 친화적인 그런 상태로 돼서 디버깅도 쉽고요, 설정도 바꾸기 쉽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처음에 프로비저닝만 하고 엔서블을 더 돌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엘라스틱 야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테라폼 템플릿, 굉장히 강력한 우리 테라폼 템플릿의 이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엘라스틱 각 노드들을 컴필 노드를 여기까지 구성한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각각 노드가 이제 마스터 노드라든지 데이터 노드들의 필요한 설정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보통 템플릿 파일에 이렇게 뚫어놓는 걸 이제 구멍 뚫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멍 뚫어놓은 파일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고요. 테라폼 안에서 엘라스틱 야물을 설정하는 느낌인 거죠. 그 느낌 해놓고, 뭐, 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헤드 스플릿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로 1회 한 개의 인스턴스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헤드 스플릿을 막고 이름에 고유하게 클러스터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아웃풋으로 그 모듈들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각각이 한마디로 마스터 코디네이터 데이터 인제스트 이 각각이 다 ASG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정 값을 더 넣을 수 있었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AWS 스페시픽한 내용이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넘어서서 제가 이제 테라폼을 하면서 이제 좀 남았던 게 이제 VPC 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내에서 인프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회사 내에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VPC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또 알파 프로덕션 같이 이런 데마다 서브넷 다 나눠져 있고요. 이런 설정이 그곳에 프로비전이 되어야지 이제 인터널 통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팀 제가 이제 검색팀에 있을 때 검색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색 엘라스틱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팀의 종속적인 인프라이다 보니까 이제 저 전사 인프라 관리하시는 곳에서 조금 이런 내용을 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프로비저닝 할때 실제로 사전 데이터 같은 것들 같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번하게 프로비저닝 이런 값들이 설정 값들이 변경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저기 우리 전사 인프라에서 인프라 커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인프라 전사 인프라에서 만들어놓은 그 서브넷 VPC나 뭐 시큐리티 그룹 같은 네트워크 설정을 거기도 테라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설정을 저희 테라폼 소스에 이제 합쳐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짧은 단어로 표현해서 테라폼 프로젝트 인티그레이션을 했는데요. 다행히 공통점이 하나가 저희가 다 전사적으로 AWS에 이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테라폼 설정에 백엔드로 S3를 이렇게 써서 TF 스테이트를 원격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 데이터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상대 그 저희 전사 인프라 공통 인프라실에 있는 테라폼 TF 스테이트의 아웃풋 파일을 인풋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컬스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원격에 있는 TF 스테이트를 끌고 온 다음에 이제 규칙에 맞게 버킷이나 키 같은 걸 지정해서 이것도 이제 테라폼이 굉장히 그 HCL 언어가 굉장히 타입 세이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 맵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타입 세이프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에 있는 아니 그 공통 인프라에 있는 TF 스테이트를 읽어와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이렇게 뽑게 됐고요. 이제 사용한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가지 사진이 제가 사용하던 사진인데요. 이제 인프라 커먼이라는 모듈로 들고 와서 env 프로드와 리전 어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때는 모듈 점 인프라 점 찍은 VPC 아이디가 당연히 이제 아웃풋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타입 세이프하고 오타 같은 것도 걱정 없이 원격지에 있는 그런 VPC 설정이라든지 단순히 네트워크 설정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많이 들고 올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관리하던 인프라 설정들을 같이 한번 합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원하던 이제 롤링 업데이트 말고 이제 서비스 교체하는 그런 로직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운영할 때 겪었던 게 백업 프로직들이 조금 이제 겹치다 보니까 갑자기 트래픽이 엄청 튀어서 클러스터 굉장히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단절시켜서 쌓여있는 큐를, 서치 큐를 좀 제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클러스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블루그린 같은 배포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단순히 오토스케일러 그룹이나 ECT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앞에 엔진엑스 같은 걸 둬서 할수 있었는데요. 뭐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규칙을 이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가리키던 거를 이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파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갈아볼까 하지만 직접 바라보는 것도 결국 이 친구도 결국 AA 레코드든 뭐 CNN 레코드든 결국 레코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판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WS가 잘 지원해주는 로드 밸런서를 붙이고 도메인 서빙되고 있는 도메인에도 로드 밸런서를 하나 더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바라보고 있던 거, 이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들을 변경함으로써 클러스터 교체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따로 따라다니는 그런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작업하게 됐어서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토대로 조금 그런 클러스터 교체라든지 이런 게 제로 다운 타임으로 아무래도 로드 밸런서 타겟 그룹 교체는 굉장히 신속하고 그 뒤가 사실은 뭐 엔진엑스 프록시 같은 거 붙인 느낌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쉽게 프록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하면서 조금 자동화된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라폼을 자동화한다는 게 생각보다 썩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플랜으로 하게 된 것을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실사용 예제는요. 저희가 이제 풀 인덱스를 했어야 됐어요. 저희 당근마켓에서 글이 뭐 어떤 글 그룹들은 1억 개가 넘는데 그 1억 개를 이제 인덱싱 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사전 교체 등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풀 인덱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에다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자체도 부하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속도도 더 느리 아무래도 서빙하고 있는 거는 서빙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 인덱스 스타트 할때 그때 클러스터를 프로비전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던 테라폼 모듈로. 그리고 다음에 인덱싱을 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끄거나 혹은 클러스터의 그 데이터 노드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라폼 자동화를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아틀란티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GitHub PR이라든지 이런 걸 자동화 시킬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좀 스크립트로 좀더 단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라폼의 플랜을 뱉어서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할때 쓰는 테라폼 파일의 플랜을 바이너리로 뽑고 그 다음에 개수를 줄인다거나 클러스터 터미네이션 하는 그런 플랜의 바이너리를 뽑은 다음에 이 바이너리를 갖고 있다가 풀 인덱스 스타트 하는 그런 스케줄러 해서 이 바이너리를 그냥 테라폼 실행하면은 되고 끝날 때는 이 바이너리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값의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원하는 그 디클러레티브하게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그 스냅샷 찍어놓은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또 오토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프로치도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엘라스틱 서치를 테라폼으로 하면서 이게 뭐 되게 앞서서 다른 발표해 주신 것처럼 뭔가 테라폼의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이건 사실 버전이 0.12 버전인가? 한참 모듈 처음에 모듈이 카운트라든지 혹은 모듈에 뭐 포이치 같은 게안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 0.1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히 0.13 버전에선가 그 모듈에 대한 포이치나 이런 게 지원이 돼가지고 그때 했던 기능인데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테라폼 1 버전에 새로 나온 기능들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테라폼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실무에 접하면서 충분히 강력한 HCL의 언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도커 쓰지 않고 뭐 K8S의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클러스터를 프로비징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경험하셨던 부분들, 노하우 이렇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녹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세션 준비하시면서. 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가 아무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처음 발표이기도 하고 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잘했으니까 한번 동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받고 해서 한번 이제 정말 고수분들 사이에서 좀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좀 부족한 발표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해시코프 제품들 많이 사용하면서 기여도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채팅에 예. 너무 네. 유용한 팁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다른 유저분들이. 그래서 아, 네. 네, 오늘 되게 세션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예. 그러면